기사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.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. 사랑해요. 네? 하나 둘 셋. 아, 너무 좋게 쳤냐?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저는 설리과 진리 최진리라고 하고요. 진리상정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이 진리상정과 진리 대표님을 지키고 있는 한반장 한태진이라고 합니다. 진리상점의 남대리를 맡고 있는 남경입니다. 님이 인턴입니다. 책임감과 내 사람들의 소중함과 팬분들의 감사함과 더 많이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. 처음 팬분들 만났을 때도 생각나고 진짜 와주시는구나, 나를 만나러 와주셨구나. 진짜 많이 와주셨잖아요. 이제는 진리상점의 팬분들이 다 같이 저희를 응원해주면서 오니까 되게 막 감동적이고 막 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감독님들이랑 얘기한 게 전 제일 재밌었어요. 저는 막 이런 방송 촬영은 처음이니까 비하인드 씬이 항상 궁금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그런 거 전혀 몰랐어서 크레딧 좀 주고 싶었어요. 저는 그 첫 팝업이 제일 생각이 나요. 그 기분이 좀 묘했어요. 카운터에 있는 대표님을 보는데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남경이랑 님이가 참 세상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도 많아요. 아, 설레 대표님 일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이랑 수식어를 떼고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설리야. 우선 너랑 같이 이 진리상점이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너가 내 대표님이어서 너무 고맙고 그 옆에서 대표님의 편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. 고마워. 뭐 잘릴 수도 있겠지. 괜찮겠지. 괜찮아. 아. 초반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왜냐면 저는 일반인이잖아요. 그리고 계속 방송 나가는 게 부담이기도 했고 근데 뭔가 진리가 같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찍으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자기가 평소 모습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잘 해준 것 같아서 고맙고 이게 미미상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방송을 잘 해줘서 뿌듯하고 내가 아주 좋은 인턴을 데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처음 만난 날부터 되게 친한 친구처럼 느껴지긴 했었는데 이번에 진리상점 찍으면서 더 친해졌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막 기회 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진리한테 항상 진심으로 나 대해줘서 그것도 고맙고 나도 너 보면서 많이 배우고 너도 나 보면서 많이 배웠으면 하고 계속 좋은 인연 이어나가도록 하자. 고마워. 아, 되게 어색한데? 언제부턴진 모르겠는데 너 원래는 내가 너한테 되게 그냥 한없이 너를 지켜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더라고. 그것도 너무 고맙게 생각해. 앞으로도 잘 부탁해. 늘 옆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챙겨주고 예민하게 반응해주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눈치채서 행동해주고 진리상점도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한반장님은 한반장님한테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게
좋은 사람을 한 명 얻었다? 알았다?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데 늘 한반장님 덕분에 진리 상점도 무사히 제가 해낼 수 있지 않았나 딱 중심에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했습니다. 우리 크루들 사랑해요. 너무 고마워요.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. 좋은 친구들인데 되게 착하고 이쁜 친구들인데 왜 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지? 이런 거. 저를 아시는 사람들은 악의가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데 뭐 저한테만 유독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속상하기는 하죠. 그래서 근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진리상점을 하면서도 제 편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좀 더 저를 알게 되지 않았나 스태프분들도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했고요. 좋아해 주시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저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너무 감사해요. 네, 시청자분들, 네, 그리고 진리상점 응원해주시는 기자님분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. 진리상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정독해주세요. 진리를 조금 더 아실 수 있습니다. 진리를 찾아서.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.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.